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또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예, 축복의 토양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은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니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아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아는 게 성장이고 성숙이고 깨우침이 아닙니다. 그리고도 늘 공허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데 그것은 누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듣는 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이루어지고 창조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부르셨고 초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주의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두셨습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약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고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은혜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러나 거기에는 규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목적이 생기거든요. 방향성이 생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또 뭐 한국에 가면 누구를 만나고
또 와서 누가 찾아오고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쁘신데 바쁘신데. 그게 어쨌다는 얘기죠? 예.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요? 바쁜데 바쁜데. 예. 못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해야 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바쁘다는 말은. 내가 뭔가에 고용되어 있다, 내가 뭔가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내가 뭔가 할 일이 주어져 있다, 이거는 내 인생이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가지 않으면 이제 죽은 겁니다. 더 이상 가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 마지막 순간까지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진짜 바쁘니까 네. 이것도 저것도 지금 있어서 그 다음에 이거를 할게요. 내가 지금 이 일에 바쁘거든요. 그런 말은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수식어로 바쁘니까 바쁘시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의가 되세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별로 의미 없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는 이야기. 내가 회사에서도 바쁘고 가정에서도 바쁜데 또 교회에서도 바쁘네. 너무 감사하죠. 안 그래요? 예.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예. 몸이 휴식하는 휴식은 해야죠. 수면을 취한다거나 영양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운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건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쉰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정지되는 거예요. 심장이 이제 나 좀 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심정지. 그럼 이제 돌아가시는 거야. 그리던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심장이 제가 좀 바빠가지고 좀 쉬고 싶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예. 그래서 도와줄게. 그래서 심장은 뛰어야 돼요. 예. 핏줄은 흘러야 됩니다. 그렇죠? 예. 흘러야 되죠. 핏줄이 점점 끈끈해지면서 이렇게 막히기 시작하면 그것도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목표를 향해 간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달릴 겁니다. 9월이 되니까 이제 또 바쁜 시절이 왔네. 아니죠. 우리는 달리는 거죠. 예, 들판에는 추수할 것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에는 생기가 가득하죠. 우리는 다시 승부를 걸고 쳇바퀴 같은 인생 그래가지고 뭐가 표가 나나? 아니죠. 내가 돌 하나를 옮겨놓음으로써 세계의 역사는 다른 이야기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나는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일을 하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작지만 위대하게 한 걸음이지만 끝까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은 주님 나라에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천국의 열쇠 내가 여기에서 돌리면 하늘에서 같이 돌아가고 영화 보면 나오죠? 열쇠를 두 개가 같이 돌아가는 거 그래야 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입니다. 18 플러스 1, 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에 초대를 하자.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열립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뭐 그래봐야 뭐가 될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는 에겐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항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저항은 그냥 바람의 저항이 아니라 죄의 저항입니다. 죄는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너무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인간의 몸이 생명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단백질 찌꺼기, 모든 그런 부산물들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생명이 체계가 돼 있어요. 그 찌꺼기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우리가 앞으로 달리기 시작할 때 저항이 생기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할 때 찌꺼기가 생기고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오는 부산물들이 생기는데 그게 잘못하면은 걸림돌이 돼서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찌꺼기 처리하기 위한 규칙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말씀의 규칙. 게으른 사람은 날마다 설거지하는 게 괴로워요. 날마다 청소하는 게 괴롭고요. 빨래를 날마다 하는 게 괴롭죠. 예, 제가 하얀 가죽 소파 얘기했더니 어제 많은 분들이 하얀 가죽 소파 예, 나눔에 들어왔어요. 예, 그 귀찮아서 그냥 검은 거 샀다고. 매일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매일 관리해야 되니까 예. 하얀 티셔츠를 매일 입는 사람들은 지금 누가 성혁이 빨아주는 사람도 없고 본인이 빨는 거지? 예? 성혁이 본인이 빨아? 예. 뭐 누구를 쳐다보니? 예? 그렇습니다. 부지런해. 하나님께서는 예,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예, 일단 죄가 우리에게 그러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처리하지 않을 경우도 알려주시는 거죠. 예, 죄와 벌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계는 뭐예요? 죄를 심리화했죠. 죄를 정치화했습니다. 죄를 심리화한다는 것은 심리적인 이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 구조에서 어려움이 생긴다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뭐가 와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지 그걸 딱 찾아서 제거해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고 살아요. 예? 또 정치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은 국가와 나라와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치화예요. 제일 안 좋은 게 저는 정치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다 원망만 하고 살아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대가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종교에서는 운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죄의 죄가 업보가 업보로다 업보로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처럼 만고 살아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업보가 나에게도 오더니 우리 자식에게까지 가는구나. 어찌할꼬.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지만 그것을 떼어서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을 지나면 예, 그 죄가 그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죄는 사망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마치 내가 빨래도 안 하는 것처럼 설거지도 안 하는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삶이 되는 마치 그것이 나의 성품이고 나는 원래부터 날개가 달려있는 천사인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너무나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그걸 성경은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옷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종종 맛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종 맛보고 있고 종종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까지 가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예,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언저리에서 맴도는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얹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울타리란 안전과 불안전의 경계선입니다. 그렇죠? 네. 그 경계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근데 그 경계선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울타리를 치면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울타리를 치죠.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울타리를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규칙이 있지만 예? 이 죄를 처리하고 우리 인생의 저항과 쓰레기를 처리하고 그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죠?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썩고 부패해서 우리에게 대가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고 처리하는 거죠. 우리 몸에 내버려 두는 부분들이 있다면 병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거죠. 그런 규칙을 아는 게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경계선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경계선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비춰주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건 뭐예요? 겁주는 게 아니라 울타리예요. 경계선, 경계선입니다. 나라의 경계선과 같아요. 나라의 경계선. 여기를 넘어가면 다른 법이 지배합니다. 예. 그래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뭐죠? 예. 팔레스타인,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경계선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 검문을 하고 예.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예. 그렇게 분리된 구역이죠. 그래서 경계선이 구획이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서면요 풍경이 확연히 달라져요. 확연히 달라져서 예, 뭔가 비참한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의 울타리를 그리고 복과 축복과 저주의 울타리를 거기에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보장이 되지 않지만 다른 법이 또 다른 생각이 다른 환경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죽음의 울타리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울타리 자체가 없어요. 어차피 복불복이야. 하나님 없이 살았어. 그냥 우연히 살다가 잘못 걸리면 죽는 거야. 삶과 죽음이라는 건 그냥 우연의 산물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폭탄이 떨어지는 걸 다 보고 어떡하라고. 건물 밑을 지나가다가 철근이 떨어져서 불행히 사고를 당했다. 아니면 일터에 갔는데 사고가 나고 화재가 났는데 내가 빠져나가지 못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이 우연인 걸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의 옵션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한 지역을 찾아 살려고 하고 그랬더니 안전한 지역이 없구나. 독일에도 홍수가 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인명재해가 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때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 안에 복음적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축복받고 그리고 언제나 위에서 중보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내가 뭐를 도와줄까요?
통역해 줄까요? 병원에 같이 가줄까요? 그런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택권은 뭐냐면 그 생명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무를 것인지. 아, 너무 보링이에요. 나 그냥 나가서 옛날처럼 거칠게 살고 싶어요. 뒷담화도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런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 규칙성 안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케이. 제가 남자 제자반을 하면서 가끔 숙제하기도 싫고 바쁘다 시간이 없고, 또 뭐 한 주간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뭐 은혜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그러면 제가 나가! 옛날 할머니도 얘기해. 나가! 이것들아. 배가 불러서 이것들이. 나가! 나가. 밥 없어. 니들 줄 밥 없어. 나가! 나가 살아. 제가 한 번씩 그러는 거. 나가! 네. 가서 밤문화도 즐기고 유흥도 하고 멋대로 살아. 바람도 피우고. 네. 이것들이. 네. 멋대로 살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 그렇게 살았는데. 네? 원래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둠의 권세 안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가 어렵냐고요? 문 열고 한 발자국 나가면 그런데, 한 발자국만 나가면 비은혜인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구애하시고 짝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져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한 걸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이 강건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치 자기가 죄진 사람처럼 일대일 하는데 암송을 재미없어서 안 할까 봐 전쟁 근거하면서 힘들죠. 그래도 저하고 같이 한번 해요. 네, 저 같이 한번. 안 보시면 조금 보고 해도 괜찮아요. 보고 해도 네, 괜찮아. 네. 그리고 빨리 끝내 우리 가서 밥 먹어. 네. 뭔가 자기가 죄진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초대 안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울타리를 하나님이 쳐주셨어요. 어? 가두는 거야 나를? 네? 그 내가 이제 내 맘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나갈 수 있다니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다. 예. 나갈 거야? 나 나갈 거야? 나 그렇게 말리지 마. 네. 아니죠.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자처럼 살도록 두지 않으셨으니까. 생명과 사망 우리 안에 두었지만 그러나 생명 안에 두는 거죠. 네. 부모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앞으로 힘들게 살아. 그게 저주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그러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게 울타리예요. 축복과 저주의 울타리입니다. 예, 이것은 50-50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안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 밖에 저주가 있는지를 알아야 축복이 귀한 줄을 알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꾸 이렇게 심통을 부리는 거야. 뭐 이렇게 길어? 뭐 또 뭐를 해? 재미가 없어. 왜 하필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국문과 출신도 아닌데 자꾸 뭐 큐티 나누라고 그래? 예. 쟤는 지가 그렇게 쓴 대로 산대? 그러나 말씀 밖에서 사는 것, 예, 우리가 규모 없이 사는 것, 자기의 마음에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면 그런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네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욕을 받아 다른 신들의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네. 이것은 이제 그냥 음식 쓰레기나
저항이나 목표를 위해서 가니까 바람이 오는 것과는 달라요. 결정적인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가면 낭떨어집니다. 그리로 가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면 저주가 있을 거다. 예, 파멸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울타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빼고는 충분히 시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잖아요. 예. 그럴 때 좀 제발 배짱 부리지 마세요. 예. 아, 나는 교회에서 이런 게 제일 싫어. 안 하면 되잖아.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예? 나가서 불평하고 그러고 살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게 그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에요? 네? 아니죠. 늘 원망하고 살던 인생이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받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 축복할 때만 오늘 보니까 다 축복하는 거 제가 마음에 흡족했어요. 보시니 힘이 좋았더라. 그런데 네. 보면 그때 이렇게 어두워지고 우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쿨하게 하면 안 돼? 쿨하게? 예, 이것이 울타리예요. 여러분, 울타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사랑 안에. 예.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저거 너무 이상하고 어색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의 초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가는 거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가나안에 가면요, 멋대로 사는 거 그냥 끝판왕이에요. 거기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냥 멋대로 모든 것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 그 대신에 대가로 언제 목 날아갈지 모른다는 것. 예? 제가 옛날에 무슨 영화 얘기했죠. 예. 서부에서 사람이 죽는 망가지 방법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개척 서부시대에 예. 예. 금을 찾아서 엘도라도를 찾아서 또 서부를 향해 떠나는 그 수많은 역마차들 중간에 인디언들의 기습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서로 일확천금을 찾아 떠나니까 총은 다 찼죠. 그러니까 걸핏하면 총 뽑아 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만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우연의 방법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군침을 흘리고 약속의 땅이라고 거기에 가면은 적과 꿀이 흐른다고 생각했지만 무법천지예요. 왜냐하면 욕망이 욕망을 지배하는 곳 거기에서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 내놓고 살아야 돼. 거기에는 룰이 없는 거야.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예, 시장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세계화가 된 다음에 시장은요. 네.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같은 업종에서도 수백 개가 문을 닫고 수백 개가 다시 시작해요. 정글과 같고 전쟁과 같고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물론 국가의 룰이 있고 경제적인 룰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무한 경쟁, 무한 전쟁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축복이. 넘어지면 그걸로 끝이죠. 내가 학벌이 좋았으니까 끝까지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더 깊은 자괴감과 상실감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내 던져진 것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 울타리를 지키고 그 안에서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어디든 가든지 주일 지켜라. 주일 지켜라. 오늘 새벽에 보니까 저희 처남이 아버지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자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이렇게 쭉 기록하는 것을 가족방에 올렸어요. 긴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 아버지는 헌금하기를 좋아하셨다.
그리고 십일조 헌금하기를 좋아하셨고 내가 어릴 때부터 누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것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다락에 아버지가 십일조 헌금을 따로 구별해 놓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헌금하기 전에 넣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월급을 받으면 헌금을 미리 한 달할 월급 헌금을 미리 다 정해가지고 그렇게 넣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아침에 읽었습니다. 그렇게 뭐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한 분은 아니었지만 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살던 집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면 그 집값을 빠지잖아요. 그것을 교회에다가 이건 장학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불편한데도 그것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서 전화를 하고 나서 너무 좋아하셨다. 그 얘기를 이렇게 아들이 쓰고 있습니다. 주기를 좋아했던.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돈이 그렇게 많은 줄 알아요. 누구든지 만나면 내가 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지원해줄게. 늘 그런 얘기를 달고 사셨다는 거죠. 복된 인생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끝까지 그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울타리는 회복과 파멸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 회복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다 죽고 면역력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통계는 안 내봤어요. 은혜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큐티하고 날마다 이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료들에게 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더 빨리 회복되느냐, 더 늦게 회복되느냐. 당연히 빨리 회복되죠. 그러나 제가 무슨 의학적인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회복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고 파멸이 되는 끝까지 파멸해버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 밖으로 가면 그래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의 토양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키는 뭐냐?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시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존귀한 장치를 주셨어요. 그게 선택입니다. 선택키예요. 그 선택키인데 선택키라는 것은요 항상 초기값이 우선값이 없으면요 선택키는 의미가 없어요. 맞죠? 온, 오프 스위치가 있다. 온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키를 누를 수 있죠. 그죠? 근데 오늘은 오프고 내일은 온이야 이게. 그럼 그런 스위치는 올리면 안 돼요. 시동이 켜지기도 하고 안 켜지기도 해. 그러면 그건 선택키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가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심리화되어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우선값이 어두운 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게 했을 때는 항상 어두운 쪽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없거든요. 어두운 쪽의 생각만 하게 돼요. 비관적인 생각이 항상 앞서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비관적인 생각이 걸어먹어요. 그래서 마음의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장애를 약물로 고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마음을 어떻게 약물로 고칩니까, 여러분? 몸의 컨디션을 바꿔줄 뿐이지 마음을 어떻게 약물로 고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초기값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초기값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하늘에서도 거기서 작동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에서 적용과 결단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이 물론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 말씀에서 내가 마지막 선택의 키를 누르는 게 중요하다. 그게 생명과 죽음의 키를 누르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키를 누르는 거예요. 회복과 파멸의 키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키를 누르면 나는 울타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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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회복되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징검다리들이 그 안에서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은 나누지 않는다. 부정적인 것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생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꾸는 과수원은 많은 열매를 낼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기쁨과 자랑이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바쁘다 바쁘 이러다가 콱 쓰러지는 거 아닐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정적인 예감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교회는 잘 될 겁니다. 한마음교회 300일터를 하나님이 주시고 킹덤 컴퍼니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멋진 불멸의 CEO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겁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종교개혁가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축복의 토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편하게 우리가 죄를 너무나 간편하게 떼어내는 것처럼 역시 울타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와 아멘으로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일에는 새벽에는 6번 동안 그 핵심 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축복의 토양에서 무엇이 씨앗이 될까? 씨앗이 되는 핵심 키 성경에서 그게 뭘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선택 내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때는 나도 모르게 선택했지만 그게 너무나 잘한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니까 당연해요. 한 개도 안 당연합니다. 제가 문득 생각하는 게 예수 믿기 잘했다. 아프리카 가니까 카메룬의 선교사님이 30년 됐는데 그러더라. 선교사 하기 참 잘했다. 자기 선교사 하기 잘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 떠나고 안식년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뭐 다시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30몇 년을 그 자리에서 지키면서 자기는 선교사 하기 참 잘했다. 그 얘기가 복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참 잘했다. 특히 내가 복음의 은혜를 아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잘했다. 하나님 그 울타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